진짜 단풍 구경 저도 가고 싶지만 이렇게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내빈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수 속초시 시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상용 강원도 보건복지특보님 와주셨습니다. 네. 이창수 인권위원회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전 고성군 의원 한명준 의원이 오셨습니다. 김철수 저희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속초시장 김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드리러 왔습니다. 2시간 동안 강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도 좋고 행사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좀 알아야지 시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고요. 얼마 전에 우리 홍수민 원장님하고 우리 별인미 선생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 사실 미처 잘 몰랐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의 대강의 그 마음은 알았지만 제가 좀 더 행정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같이 알기 위해서는 오늘 지난번 교육대는 못 왔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알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시책을 기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저도 이 귀한 시간 2시간 동안 강의를 좀 들으려고 하고요. 배영기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제가 많이 듣고 와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반영을 할 거고 홍 원장님하고도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시에서도 작은 발걸음을 뛰어보려고 합니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발걸음을 뛰면서 그게 하나둘 모여지고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좀 나은 환경에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마음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좀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오실 때 혹시 이거 좀 다 받으셨나요?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마음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 마음이 거의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읽으면서 한번 같이 설악 어우러기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설악 어우러기 대표 홍수민입니다. 9년 전 21살의 큰딸 아이에게 조현병이 발병하였습니다. 그 후 두 번의 재발, 세 번의 입원을 거치며 겪었던 일들은 저한테는 재난이었습니다. 지진,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하여는 평상시 재난 대비 매뉴얼 등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알고 있지만 병명조차 낯선 조현병 증상과 대처법, 치료와 재활에는 무지한 채로 9년간 재난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사회의 자라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저와 같이 무방비 상태에서 정신질환이라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악 어우러기라는 이름으로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가족 및 연대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을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질환 당사자에게는 병원에서의 약물 위주의 치료와 감금 수준의 격리로부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자로서 존중받는 치료와 재활 및 인권과 복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난을 잘 이겨나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 및 오해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 및 캠페인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설악 어우러기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신 발걸음이 여기에 같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드리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가 아프고 작년에 저한테 우울증이 와서 진짜 이제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이제 우울증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기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우리 이제 배정규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배정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조현병을 앓는 딸을 대하는 저의 태도, 제가 몰랐던 부분들,
강의를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삶의 어떤 희망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배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용기를 얻고 커밍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원도 하게 되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있는 어떤 그 첫 단추를 깨워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지난 7월에는 대구까지 교수님 뵈러 찾아갔었어요. 가서 저의 생명의 은이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신 분이시고, 오늘 여러분께서도 제가 받았던 선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 교수님의 강의는 저는 머리로 듣기보다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 받아서 가셨다가 생활하시다가 누군가 힘든 사람을 보면 그 선물을 풀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이래 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쭉 강의를 다니는데 대구에서 뭐 서울보다도 여기가 거리상으로 더 머니까 대구에서 제일 멀리 와본 강의입니다. 그리고 또 강의 이렇게 오면서 시장님 저렇게 와서 교육 들으시겠다고 앉아 계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다들 뭐 가끔 어쩌다 오시는 경우인데 인사 말씀만 하고 바로 가시거든요. 오늘 교육을 들으시겠다니 저로서는 너무 좋고요. 오늘 제가 시장님께서 잘 하여튼 하나라도 잘 들어서 뭔가 시장에 반영하실 수 있게 열심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의 의뢰를 받고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정신장애인 가족분들이라든지 당사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속초의 경우에는 제가 홍수민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분이나 당사자분들 이외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또 오늘도 인사도 했지만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책 위반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우리 가족이나 당사자들 입장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들과 함께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좀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의 제 강의 내용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병과 사람, 그리고 인생, 선순환과 악순환, 수용과 지원의 필요성, 필요함과 실수, 그리고 마무리,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홀 사진입니다. 자, 먼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신질환은 크게 봐서 이제 진단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요즘에는 약물치료가 워낙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 뇌를 비롯한 약물치료에 대한 지식과 주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책입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필요함에서 DSM-5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신질환의 진단 자체가 현재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환자들의 어떤 겉모습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이 학술의 정의상 이거는 겉모습만 다루겠다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만 읽어가지고는 그들의 속마음 내지는 실제 그들의 경험이 뭔지는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이 표면적인 이 지식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들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먼저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후에 이제 이 그들의 경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DSM-5에 보면은 우리가 대분류라고 해서 22개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대분류가 있고 그 밑에 중분류, 그 밑에 소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도가 있고 그 밑에 시군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읍면동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제 대분류라고 하는 건 우리
국가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따지자면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보면 신경발달장애, 그 다음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및 관련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장애, 해리장애,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 배설장애, 수면각성장애, 성기능부전, 성별불쾌감,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신경인지장애, 성격장애, 변태성욕장애, 기타정신질환, 약물치료로 유발된 운동장애 및 약물치료의 기타부작용, 임상적 주의에 초점될 수 있는 기타의 상태. 그래서 제목만 쭉 보셔도 얼핏 아실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도 그 종류가 참 다양해요. 다양하고 또 우리 육체적인 질병처럼 육체적인 질병도 가벼운 병도 있고 상당히 좀 심각한 병도 있고 빨리 잘 낫는 병도 있고 오랫동안 잘 안 낫는 병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정신질환도 가벼운 정신질환이 있고 심한 정신질환이 있고 뭐 가벼운 정신질환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뭐 가벼운 우울증, 가벼운 불안장애 이런 건 일반인들도 많이들 경험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심한 이 정신질환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우리가 꼽는 게 조현병, 조울증 이쪽 계통을 이제 꼽죠. 특히나 이제 조현병 쪽을 꼽는데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이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진단명 때문에 자꾸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긴다 해서 2010년대 초반인가요? 조현병으로 병명을 바꿨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조현병의 경우가 사람들이 제일 이제 이해하기 좀 난해해하고 그리고 제일 정신병원의 어떤 입원 비율도 제일 높고 제일 오래 지속이 돼요.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의 병상수가 지금 한 10만 병상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 정도가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입원해 있는 사람들 절반 정도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만성 정신질환, 우리가 정신질환에서 만성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치료기간 2년 이상 소요가 되면 오히려 만성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조현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만성 정신질환에서 그랬을 때 뭐를 조현병이라느냐, 여기 손가락으로 그림을 비유를 해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환청 밑에서부터 보시면 다섯 가지 증상인데요. 환청, 환각이라고 하는 증상, 망상이라고 하는 증상, 그 다음에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증상, 와해된 행동이라는 증상, 음성 증상, 이렇게. 그러니까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의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타날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해요. 만약에 6개월 안 가고 한두 달 만에 뭐 끝났다 이런 우리가 단기 정신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환청이라든지 망상 이런 것도 환청, 환시, 환우, 환미, 환촉해서 우리 감각기관에 다 나타나요. 아무런 감각 자극이 없는데 헛소리를 듣거나 헛걸을 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은 실제로 생생하게 들어요. 생생하게 사람 있는 걸 전부 다 똑같이 보는 거고 이런 이제 환각 경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망상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망상 중에 제일 많은 게 피해 망상이죠. 옆집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 누가 정부에서 자기를 계속 도청하고 감시하고 있다. 어떤 차들이 자기를 미행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망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고가 깨져가지고 말을 해도 말에 논리가 없는 거죠. 횡설수설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대화를 하려 해도 잘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런 게 이제 와해된 언어고요.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행동인데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도 때때로 약간씩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심해서 남들이 볼 때 저거 돌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식당 같은 데에서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길에서서 막 갑자기 노래 부르고 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뭐 횡설수설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이게 이제 이 부적절한 행동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돌았다 미쳤다 하면 머리에 꽃 꽂고 온 산과 들로 쫓아다니고 옷 뭐 이상하게 입고 그런 모습을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금 보면 약이 많이 발달했는데 약을 써보면
제가 약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의사들이 약을 쓰면 제일 잘 듣는 게 이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우리가 말할 때는 옛날부터 돌았다, 미쳤다 하는 게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남들이 다 보고 막 혀차고 하는 이런 쪽인데 요거는 약을 먹으면 대강 한 2주면 증상이 없어져요. 한 달 정도 말짱해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문제가 덜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병이 보면 참 희한한 게 겉보기에 심한 듯이 확 두드러지는 이런 문제들은 약을 먹으면 오히려 빨리 잡혀요. 근데 약을 먹고 빨리 안 잡히는 게 속에 은근한 게 이게 빨리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약에 제일 빨리 듣는 게 이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쪽이에요. 그 다음 잘 듣는 게 환각 쪽이에요. 환청, 환식, 이런 거. 보통 약 먹으면 한 두세 달 정도면 잡히기 시작하는데, 근데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열 사람이 있어서 약 먹으면 한 일곱, 여덟 사람 잡혀도 두세 사람 이렇게 끝끝내 안 잡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약으로 되는 문제가 있고 약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망상 같은 경우에, 망상은 보통 약을 쓰면 한 넉 달 정도 지나야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데, 평생을 안 잡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망상이 계속 은근하게 남아있어서 있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확 심해졌다가 좀 괜찮으면 은근하게 남아있고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경우에 약을 써서 100% 뿌리가 안 뽑히고 약을 쓰면 확실히 좋아져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데 이 완전히 뿌리가 안 뽑히는 사람들이 열에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계속 낫게 하겠다고 약만 계속 쓰게 되면 이제 사람이 완전히 약에 쩔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걸 약을 자꾸 더 세게 해서 쓴다 해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건 요건, 이건 이제 양성, 이쪽을 우리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쪽을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고. 이건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그런 행동이 있다든지, 보통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약한데 이 사람들은 심하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고 해요. 더 많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소리죠. 더 많다, 보통 사람들보다. 요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없다 이 이야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다. 얼굴 표정 같은 게, 안면 표정이 없다. 감정 변화가 없다. 뭐 의욕이 없다. 등등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이 음성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흔히 잘 모르면 게으르다 그래요. 환자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데 그 게으른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게 병의 증상입니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만 완전히 몰두되어 있어서 바깥 세상에 아무 관심과 흥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 혼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다섯 가지 증상을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고 해요. 이 주요 증상은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조현병인지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 강박증인지 공황장애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그런 건 우리가 조현병이라 한다 하는 거죠. 역으로 말하자면 다른 종류의 장애들 쪽에서는 저 다섯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보이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다섯 가지 증상이 조현병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인데 저 증상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들의 사고가 깨졌다. 감각체계에 뭔가 이상이 있다. 사고가 깨졌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증상이 주요 증상이에요. 그래서 조현병의 경우에는 그렇고 그 다음 조울증의 경우는 조증 증상과 울증 증상이 반복되는 거죠. 조증 증상이 있을 때 에너지 동원이 확 되고 기분이 확 뜨고 이런, 그래서 이 조증 증상 때 각종 사고를 치죠. 무지막이 약도 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돈도 막 펑펑 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집안 식구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울증이 되면 완전히 방에만 들어박혀 있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그게 이제 조울증인데, 아무튼 이 주요 증상 때문에도 당사자들은 괴롭지만 주요 증상보다 때로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부수 증상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수 증상이 진단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동반되는 증상이 있어요.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강박증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보는 게 첫 번째 뭐냐? 불안. 불안은 다 와요. 전부 다
마음이 이유 없이 조마조마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긴장되고 땀이 나고 이런 불안 증상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싫고 막 이런 문제들, 이 불안 증상이 다 동반되고, 그 다음에 경미한 가벼운 우울 증상들 다들 동반되고, 그 다음에 수면장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밤낮이 바뀌고 이런 문제들, 이런 부수 증상은 이제 흔히 동반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예로서 보면 이제 불면증, 분노, 화도 많이 동반되죠. 불안감, 외로움 이런 것들인데, 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들이 증상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괴로운 경우도 있어요. 예로서 가족 갈등, 부모하고 갈등이 심하다, 왕따 피해, 학교에서 흔히 왕따 당해서 발병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사회적 고립, 이런 집에만 들어박힌 채로 우리 은둔형 메토리라 하잖아요. 10년씩 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에 따른 문제들,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처우에 따른 불쾌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처음 발병할 때는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이 문제가 됐지만, 치료를 받다 보면 나중에 증상은 크지 않아서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흔히 그냥 이야기하자면 다들 고생하는 제일 큰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인관계, 하나는 직장. 이거예요. 치료를 좀 받고 나면 요즘에 약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요. 굳이 입원 안 시켜도 집에서 잘 안정시키면서 약만 잘 먹이면 한 달, 두 달이면 급한 시기는 흔히 지나가요.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굳이 입원 안 시켜도, 입원 시설,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입원 기간을 자꾸 만들어서 병원에 넣어서 전문적으로 치료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집에 있으면서 약을 먹고 안정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우리 백재중 선생님께서 두 달 전에 여기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가 치료다 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도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이 안 되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정신병원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는 병원에 입원 못 시킨다 라고 법으로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다 가정 방문 진료해야 되죠. 우리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사실 제일 좋은 진료 시스템은 병원에 입원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애가 좀 이상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 전화하든지, 전화만 한 통하면 보건소에 방문팀이 있어서 그 방문팀이 집으로 직접 와보는 거죠. 집에 와보니까 애가 조현병인 것 같다, 조울증이 좀 이상하다 하면 일단 진정제 같은 걸 투여해서 푹 재우고, 한 일주일, 2주일만 푹 재우고 안정시키면 발병하려고 하다가 탁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일수록 이 방문팀을 많이 운영해요. 보건소 같은 데에서 여러 팀, 방문팀들이 있어서 신고받으면, 우리 지금 경찰이 신고받으면 바로 출동해 주듯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바로 출동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가서 바로 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주사 놔주고 약 처방해 주고 그러고 오는 거죠. 그렇게 매일처럼 한 일주일 들여다 봐주면 급한 고비를 넘기거든요.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사실은 우리 가족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국가 예산 면에서도 사실은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보다 방문팀을 운영하는 게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정책을 논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시죠. 여기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와 계시니까 기왕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수용 중심의 시스템을 잡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사회 중심 부분이거든요. 지역사회 속에서 가능하면 입원 안 시키고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장면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옆에 도와줘서 안정시키고 자기 하던 일 계속하게 하고, 이런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착안해서 정책을 잡으신 게 좋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말씀드리자 말았는데 딱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가 다들 치료받고 나면 이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은 나중에 별 문제가 안 돼요. 증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다들 괴로운 이유가 하나가 대인관계가 안 돼서 일단 힘들어요. 이게 약을 먹고 등등 하는데도 희한하게 사람들만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눈도 못 맞추겠고 피하고 싶고
등등 말을 붙여오면 말을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안 만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박혀 있게 되고 어쩌다가 직장을 구해도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고 나오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대인관계 잘하게 해주는 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약이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약만 탁 먹으면 대인관계 자신감 생겨서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도 잘하고 사람들 웃으면서 대화도 잘하고 그런 약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히도 그런 약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종류의 증상들을 약으로 다 잡아줘도 대인관계가 안 돼서 자꾸 고립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병의 문제로 볼 거냐 고립의 문제로 볼 거냐. 고립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옛날 사귀던 친구를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친구는 못 사귀고 능도도 갈 데도 없고 집에만 혼자 지내는 고립의 문제. 이게 이제 심각하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 유지가 안 되죠. 직장이 없는 거. 직장을 어쩌다 얻어도 이게 대인관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사실 일이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보다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고객 대할 때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둬라 해서 그만두든지 자기가 그만두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인관계와 직장 유지,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게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부라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신경을 써줄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줄 거냐.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좀 원하게 하게끔 아무도 친구가 없어서 혼자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예 소속 집단을 만들어줄 거냐. 이 점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직업,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냐. 이게 되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결국은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만성화될수록 나중에는 증상 자체가 아니라 증상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는 데에서 자,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뇌에 모든 문제를 자꾸 이제 이 병은 뇌의 병이다. 약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딴 문제들을 자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문제 뇌의 병인 거 맞아요. 뇌에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살면서 힘들다가 보면 각자가 자기가 약한 대로 터져나와요.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위로 터져나오고 혈관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혈관 질환으로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뇌가 약한 사람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뇌가 약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이 약하면 음식물 남들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치만 배탈이 나요. 음식을 좀 과하게 먹거나 낯선 음식을 먹거나 하면 자주 배탈이 나고 소화기관에 자꾸 위산 과다가 생기고 등등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뇌에 뇌라고 하는 것은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인 것처럼 뇌는 정보를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거든요. 정보를 소화시키는 기관인데 때로는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또는 낯선다든지 그래서 흔히 보면은 공부한다고 이제 대학 진학했다고 서울 가서 대학 생활하다가 발병하거나 아니면 외국 유학 가서 발병하거나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발병하는 경우들 많아요. 새로 취업해서 직장 다니다 발병하는 경우도 많고 환경이 바뀌면 발병하고 또 환경 내에서 어떤 큰 사건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집안에 뭔가 심각한 가정불화가 있다 이랬을 때 발병하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 이러면 발병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인데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병이 정신병의 원인이 뭐냐 정신질환의 원인이 뭐냐 지금 뇌의 질환인데 그럼 이 뇌의 질환은 왜 오느냐 라고 했을 때 현재 고민된 이야기가 뭐냐면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능력 부정이거든요. 취약성 그러니까 뭐에 취약하다는 소리냐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가 스트레스 자극을 접했을 때 대응능력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부족하면 발병한다. 그러니까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요인이에요. 환경적 요인이고 대응능력은 심리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물, 심리, 사회적 요인이 복합해서 발병한다. 자 그러면 낫게 해주는 과정에도 생물학적 요소 투입돼야 되고 심리적 요소 투입돼야 되고 사회적 요소가 투입돼야죠. 어떻게? 생물학적 요소로는 당연히 뇌가 약해져서 뇌에 도파민 체계라든지가 붕괴가 됐으니까 약물 치료를 해서 신경전달물질 체계를 바로잡아줘야 되죠.
이게 약물 치료, 생물학적인 도움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크게 보자면 스트레스 자극을 낮춰줘야 되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줘야 되고, 아니면 스트레스 보호 요인을 강화시켜줘야 되죠. 스트레스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족 관계, 친밀한 인간 관계, 이런 게 스트레스 보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스트레스 보호 요인을 강화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게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뇌의 질환인 거 맞습니다. 약물 치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게, 약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 스트레스의 부분,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기억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뇌가 불안정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약으로 되는 부분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 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현병 내지 정신질환 관리의 핵심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걸 다섯 가지 요소다 라고 안 하고 왜 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했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자, 약만 먹으면 된다 해서 10년 세월을 약만 먹이고 낫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약만 먹고 되는 사람은 열에 한두 사람은 약만 먹고 되지만, 대다수 사람들, 열에 일곱, 여덟 사람은 약만 먹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약 이외에 딴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로. 근데 또 사람들에 따르면 어쨌거나 약은 안 먹이고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약이 들어가는 바탕에서 딴 방법을 쓸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약은 안 먹이고 딴 방법만 들라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다른 것도 하셔야 되는데, 딴 거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네 가지입니다 하고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약물 치료, 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는 바탕에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에요. 가족들이, 가족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흔히 우리 어떻게 됐냐면, 당사자들이 발병하곤 하면, 발병 전부터도 자꾸만, 요즘 우리 사회가 보면 다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잘못하면 막 공부해라 뭐 해라 계속 이런 어떤 강요 부담이 주어지는 관계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발병을 하고 나면 가족들 입장에서 자칫하면 이 애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심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저거 지가 마음만 먹으면 할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고 이래 되니까, 이제 상당수 가족분들이 좋다 결심했다, 내가 우리 애 기필코 낫게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또 애를 낫게 하겠다는 이명하에 애를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부담을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찌됐건 이 애들이 발병을 할 때는 쉽게 표현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학교생활이 힘들었고 사회생활이 힘들었고,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신체질환과 좀 차이점이 뭐냐면, 신체질환은 멀쩡하게 일 잘하던 사람, 아무 문제 없이 진짜 잘 지내던 사람이 승진하고 돈도 벌고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에 우리 테레비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갔다가 먼저 줄려 일어나서 쓰러진다거나. 그런데 정신질환은 어제까지 잘 지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정신질환 발병한다 이런 건 없어요. 정신질환은 항상 그 전에 적어도 수개월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뭔가 내가 하려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막 비비 꼬이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추진이 안 되든 돈의 적자가 심하든 뭔가 자꾸 비비 꼬이니까 막 사회생활에 고민이 생기고 이 뜻대로 안 돼서 막 힘들어하다가 이게 발병하는 것이, 그냥 발병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회생활하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집으로 도망오고, 집에 도망가서도 해결 안 되니까 자기 방으로 도망가고, 자기 방에 도망가서도 해결 안 되니까 결국 환청이나 망상이나 상상의 세계까지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간 이 애들을 약만 탁 먹여주고 딴 거 해결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사회생활 다시 해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집에 도망가는 애들, 이때 가족들이 제가 왜 집에만 들어박혀 있나 잘 이해해서 잘 도와줬다면 다시
상상의 세계, 비현실의 세계로 안 가고 다시 사회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족들이 그 시점에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자기 방에 틀어박히고 상상의 세계로 가버린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분들이 어찌됐건 그 잘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본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물로 따지자면 새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본 땅이다. 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 바탕 위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 관리. 아까 이야기했던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서 발령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문제 다루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증상 관리, 자녀 증상 관리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위기 관리 해줘야 되고 이런 바탕에서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익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고한 인생 목표가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에 플러스 네 가지 요소, 가족의 정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인생 목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약물 치료는 기존에 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책임지고 해주고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나머지 네 가지 요소를 해주는 책임지고 제공해주는 또는 의논해주는 전문가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잘 해나가도록 가족이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 정서적 지원을 잘할 수 있게 누군가는 가족들 교육도 시켜주고 상담도 해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족이 자신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거 가르쳐줘야 되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증상 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위기 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가족한테도 가르쳐줘야 되고 본인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되죠. 이런 게 필요하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활 습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생활 습관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거냐 이거 교육 몇 번 한다고 자 운동하는 게 도움 되니까 운동하세요 한다고 운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 분명히 도움돼요. 산책 도움되고 근데 아무리 하라 한들 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누군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게 수월하겠죠. 새로운 좋은 생활 습관을 드리는데 여기 쉽게 표현한 코치가 따라 붙어주면 엄청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확고한 인생 목표 이거 잡으려면 진로 상담 당연히 해줘야죠. 병이 있다고 병 상담만 해줘서는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인생이 문제가 됐는데 인생에 대한 상담을 누군가 해줘야죠. 그래서 아 맞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애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런 가족의 정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인생 목표 이런 걸 갖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회복에 필요한 10가지 지원 요소 자 우리가 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눈을 이해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약물 이외에 우리가 뭐가 도움이 되느냐 정보 제공 필히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게 정보 제공이에요. 교육이잖아요. 교육이 이쪽 분야에서는 필수예요. 가족들 대상으로 교육해야 되고 당사자 본인이 본인 문제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는 필수적으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보험 항목 같은데 이 교육이 건강보험 체크가 되면 만약에 들어간다 병원이 너도 나도 다 교육시키겠죠. 교육이 건강보험 항목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이제 우리 홍수민님께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고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강도 높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건 사실은 정보 제공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마침 이제 보건복지부 행사장에서 제가 가족협회 회장님께서 저보고 그러니까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회장님께서 저보고 이제 가족협회의 정책사항을 나가서 대신 좀 발표를 해달라 하기를 올라간 김에 강도 높게 이 정보 제공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우리나라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건강정책과라고 하는 과에서 정신질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국 하나의 국이에요. 센터라고 해서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Substance Abuse 약물 남용 and Mental Health Service 정신건강 서비스 Administration 국에서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국에서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보 제공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들어가면
들어가서 조형병 클릭하면 뭐가 딱 뜨는데, 글을 쫙 읽으면 그것도 파란색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파란색은 누르면 거기서 다음 또 페이지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웬만한 우리가 초발했다, 우리 애가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았다, 들어가서 딴 거 열심히 안 살펴봐도 센사 홈페이지만 쫙 살펴봐도 아, 뭔 말인지 알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다 할 정도로까지 정보를 철저히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시절이 많이 좋아져서 좀 인터넷 유튜브 시절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인터넷 지금 이 정신질환 가족들한테도 그래서 지금 이 분야가 이제 변화가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인터넷 유튜브 없던 시절에는 진짜 초발 발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냥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켜놨는데 의사들이 뭘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고 그냥 병원에 데려오라 소리만 하고 무조건 가면 자꾸 약만 높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도 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교육시켜주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다가 이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인터넷이 발전되다 보니까 가족분들 중에는 이제 발병하면 바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으로 조현병을 검색해서 하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수민님께서도 저를 알게 된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옥석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자료가 있는데 뭘 믿어야 될지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강조하는 게 정부의 역할 같은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정부가 올려놓은 자료는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안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시 홈페이지 어차피 시의 홈페이지는 있으니까 그건 뭐 정신질환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 보면 너무 홈페이지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계속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좋은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올려져 있으면 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도 이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방법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제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런 이제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걸 자력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이런 교육 모임 같은 걸 이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재활훈련, 그리고 가족 지원, 그리고 동료 지원, 그리고 다양한 기회 제공 이런 게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앓은 동료가,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조현병을 앓았던 사람이 10년씩 20년씩 앓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 또 마찬가지로 조현병을 10년 20년 돌봤던 그 보호자 부모가 다른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기회 제공, 자, 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소속 집단에 대한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약물치료, 정보 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가족 지원, 동료 지원, 기회 제공.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요소고, 이 눈에 보이는 요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어떤 거냐? 희망의 제공. 희망. 우리 당사자들을 구분짓는 큰 용어가 절망과 희망이거든요. 크게 보면 당사자들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인데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절망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희망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것처럼 매일처럼 희망을 처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되고요. 자존감을 증진시켜줘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의 노력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서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정신질환 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는 것인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요. 이제 병과 사람 그리고 인생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을 볼 거냐,
사람을 봤거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이게 병이라고 하는 쪽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는 병이다, 그 전문가한테 전문가가 치료해야 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섣부르게 손대지 마라, 이런 게 좀 강했다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거는 특수한 질환이니까, 전문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질환이니까 일반인들이 어설프게 돕겠다고 나서지 말고 병 생기면 무조건 병원에 보내라, 우리가 알아서 고쳐줄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병원에 보냈더니 알아서 고쳐주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고요. 밖에 모여서 이 따로 공부를 하고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들이붓고 다니고. 아직까지 불행히도 우리가 이제 신체 질병 중에서도 지금 치료법이 잘 개발되어 있는 신체 질병도 있고 아직도 거의 뭐 손을 못 쓰는 신체 질병도 있지만 정신질환 쪽은 특히나 이렇게 조현병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이 제대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100%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약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약은 절반만 들어주는 거다. 나머지 절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나머지 절반 때문에 인생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망가져서 거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병을 뿌리쳐 뽑겠다, 병을 치료하겠다에다 초점을 두면 아까 예를 들어서 환청이 안 떨어진다, 망상이 안 떨어진다, 그럼 약을 자꾸 높여요. 약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은 점점 처지게 돼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멍하니 있게 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오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환청과 망상이 있는데 정상적인 용량으로 약을 썼는데 약 환청과 망상이 안 떨어진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존에 이제 자꾸 병 치료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약을 자꾸 높일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환청과 망상이 적정한 양의 약을 썼는데 안 떨어진다, 그럼 할 수 없다, 내버려 두고 다른 방법으로 환청과 망상을 지닌 채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환청과 망상들 중에 상당수는, 거의 대다수 환청과 망상은 내버려 둬도 문제가 안 되는 환청과 망상이에요. 치만 좀 괴롭지. 말하자면 환청과 망상 중에 가끔 위험한 환청과 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니를 괴롭힌 옆집 사람을 뭐 찔러 죽여라, 그래야 갔다가 뭐 세상이 구원이 된다, 또 아니면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니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인류가 구원된다, 뭐 이런 종류의 환청 망상도 있어요. 길 가는데 차에 뛰어들어라 하고, 뭐 아니면 앞에 가는 사람 뭐 때려라 라고 하고, 이런 종류의 환청과 망상들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칠 가능성 있는 종류의 환청 망상 또는 그런 종류의 증상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비자의 입원이라든지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버려 둬도 된다는 거죠. 환청과 망상에서 지 욕을 막 해와, 관심한 놈, 이거 별 볼 일 없는 놈, 행동할 때마다 간섭을 하는데 그러면 괴롭기 짝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주변 사람들 피해를 준다 해도 사소한 정도의 피해죠. 혼자 중얼중얼중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안 떨어질 때는 굳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환청망상을 어떻게 비유하면 이해하실 수가 있느냐 하면 악몽 꾸는 것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일 밤처럼 악몽을 꾼다 해서 그 자체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매일처럼 악몽을 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멀쩡하니 지금 있어도 눈은 뜨고 있지만 꿈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귀에 막 내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사람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악몽을 꾸는 것인데 이게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낮 시간에 활동이나 생활이 나한테 즐겁고 보람되고 좋으면, 우리 꿈을 꿔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밤에 꿈꾸면 좋은 꿈 꾸지 악몽 안 꾸거든요. 뭔가 내 일상생활 장면에 뭐가 꼬이고 뜻대로 안 될 때에 악몽을 꾼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환청이 있다 망상이 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용이 본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 생활 장면에 지금 많이 힘들다는 소리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 생활 장면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없애줄까? 어떻게 좀 덜 힘들게 만들까? 즐겁게 만들어줄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 생활이 즐거워지면 이게 바뀌어요. 환청과 망상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환청과 망상은 이때까지 우리가 전통적인 치료법에서는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힘이 세져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이야기가 증상에 대해서 환청, 망상, 기타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들, 증상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용해 줄 수 있는 건 허용해 주고 대신에 충분히 이걸 본인이 말로 표현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결국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용이 바뀌어요. 자기를 계속 괴롭히던 환청만 있었는데 어떤 순간인가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율이 바뀌어요. 나 좋은 환청, 좋은 망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빈도가 줄어요. 환청이 들리는 게 자기가 편하게 그걸 자꾸 이야기하게 하면 환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대적하지 말고 뽑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하자면 저거하고 똑같아요. 주전자에 물이 끓는데 김 새 나온다고 김 못 새 나오게 하려고 막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이 새 나올 구멍을 터줘야 됩니다. 이야기거든요. 또 제가 비유할 때 불과 연기로 비유하거든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 같은 겁니다. 자기가 환청 듣고 망상 듣고 횡설 써라고 하면은 아 어디 지금 불이 났구나. 불을 끌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 자극. 자기가 제가 지금 뭘 힘들어하나? 그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지금 환청 망상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환청 망상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이건 약먹이면 됐고 나머지 스트레스 자극, 본인이 생활 장면에 뭐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 흐트려고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불 끌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인데 그래 어찌됐건 이제 병과 병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병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병을 겪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병과 사람 그리고 인생. 자, 그래서 관점의 중요성.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관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정신질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 어떤 개입을 할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가라고 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당사자 입장에서의 발병의 의미는 뭐냐. 제가 이제 산등이 그림을 산등성이 길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산등성이 길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둔 거고,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도 발병 이전에는 남들처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런 삶을 이제 꿈꿨던 거죠. 그런데 흔히 보면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발병하거든요. 어느 날인가 병이 찾아와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길을 가다가 계곡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비유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의 행로를 바꾼 하나의 커다란 인생사건이다. 병으로 인해서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고 병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제대로 잘 못 다니게 되고 여러 가지 그때부터 어려움에 처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꿈꿔왔던 그런 꿈을 추구하지 못하고 꿈이 없어져 버리고 가족 관계도 바뀌고 친구 관계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발병을 기점으로 당사자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인생이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병이 이 당사자들 입장에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이 인생을 뒤집어버린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 다리를 다쳤다. 다리를 다쳤을 때 그게 인생에 영향을 덜 미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축구 선수가 다리를 다쳤다, 이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우리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왕에 비유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산등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치료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그래서는 안 돼. 거기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직벽을 타고 올라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치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며 그래서 결국은
다시 치료라는 이름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라라고 할 때 그게 되는 사람이 열에 한둘밖에 안 되는데 다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좌절감과 좌절감과 좌절감을 맛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꼭 그 일을 해야 될 거냐.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자, 보통 사람들처럼 만드는 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치료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달리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허용해주면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꼭 예를 들어서 낮밤 바뀌었다. 꼭 낮밤 바뀐 걸 문제 삼아서 밤에 자고 아침에 낮에 움직여야 된다 할 게 아니라 낮밤 바뀐 채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그들 계곡 밑에도 또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병과 병의 결과 이야기인데요. 자, 처음에는 병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만청, 망상 뭐 이런 게 이제 막 시작되는데 이런 문제가 자, 약 먹고 탁 없어져 버리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죠. 그런데 현재 그러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질병이 출현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생활에 붕괴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장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회생활 붕괴가 오면 결국은 심리적 붕괴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 질병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것, 증상 자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치료예요. 치료적 관점이에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재활 관점은 사회생활의 붕괴를 다루는 이 부분이 재활 관점이에요. 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자 다 초점인 게 재활 관점이에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재활 관점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죠. 이미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대에 미국과 유럽의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과 유럽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수용 중심의 정책이었어요. 정신질환에 걸렸다. 다 대형 정신병원 만들어서 정신질환자들 격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정책을 폈었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유럽이 숙대밭 됐잖아요. 먼저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먼저 시작된 게 유럽 쪽이에요. 인권 때문에 먼저 시작됐느냐? 아니, 국가 예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도 나라 재정이 파탄이 났는데 정신병원에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명을 가둬놔 놓고 그냥 먹여 살리라는 국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된다. 그 좀 성한 놈들은 밖에 나가서 지 손으로 직접 돈 벌고 사회 속에 살게 할 수 없겠나. 예산 좀 줄여보자. 몇십만 명 되는 사람을 좀 줄여보자. 이래서 이제 1950년대부터 정신질환자들을 퇴원시켜서 다들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은 뒤늦게 경제사정이 좀 낫다 보니까 1950년대 시작을 안 하고 1960년대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정신병원에 입원 환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 그 지역에서 이 환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10년 만에 얼마나 퇴원시켰느냐. 그 전에 미국의 정신병원의 병상수가 60만 병상이었어요. 60만 병상이었는데 10년 만에 40만 명을 퇴원시키고 20만 명으로 줄였어요.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재활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환자들 퇴원시켜 놨더니 이 사람들이 퇴원시키면 알아서 직장도 취직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취직을 못하고 자꾸 노숙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도 사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잖아요. 소속 집단. 어디 가서 친구 사귀고 소속 집단은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래서 일하고 살 거냐. 이거 도와주는 결국 대인관계와 직업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게 재활센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70년대 그래 되다 보니까 80년대부터는 이제 좋아진 나은 환자들 그러니까 약도 많이 좋아졌죠. 그전에 비해서 그리고 이런 재활센터라는 일을 통해 도움받죠. 그러니까 실제로 회복된 환자들이 미국에 1980년대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극복 수기 같은 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 강연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저게 도대체 뭔 소리냐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째 나온 거냐 하고 본격적으로 덤벼들어서 연구를 했더니 나오는 개념이 리커버리
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낳는다. 이걸 우리말로 회복이다, 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전통적인 의료 전문가들이 내세운 개념이고, 치료는. 그래서 증상 자체를 없앤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 직업, 이거 할 수 있게 초점을 두는 게 이게 재활. 요거는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데, 아무튼 요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재기 과정, 회복 과정은 보면 크게 보면 하나는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자, 앞에도 이야기한 병 치료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의 인생이 더 중요하냐? 결국은 삶에서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자, 우리가 좋은 대학 가자는 것도 그렇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자는 것도 그렇고, 나아가서 병이 났을 때 병을 치료하자는 것도 그렇고,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고 그러자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병 치료하는 게 단순히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는 게 목적이 아니냐.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 치료가 잘 안 되면 어떨 거냐. 치료가 잘 안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내가 다리가 절뚝절뚝 할 때 다리가 절뚝절뚝 하는 걸 완전히 똑바로 걷는 데에 초점 둔다고 평생을 보낸 는 방법도 있겠지만, 쩔뚝쩔뚝하는 다리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보자,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처럼 병 자체에 주목할 거냐, 아니면 병을 겪는 사람에 주목할 거냐 하는 그 문제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문제가 생물학적 관점 대 전인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생물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거냐. 근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걸쳐있는 게 사람인데,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단지 어떤 뇌의 문제, 정신질환을 단지 뇌의 문제에 국한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질환자들은 뇌의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 문제, 자, 자기가 수많은 그 자기 자신의 좌절 경험들, 그리고 또 치료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거 있죠. 사회적 차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트레스라든지 대인관계 안 되는 거, 직장 없는 거, 이런 문제들 있죠. 그 다음 영적 차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봐야 됩니다. 읽어만 볼게요.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합니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경쟁사회의 취약함, 경쟁사회의 불리한 당사자들의 특성,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날의 사회가 우리가 다들 경쟁사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들 병에 걸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가 뭐냐면 조현병과 조울증은 병이기 이전에 하나의 개인의 어떤 특성, 기질, 그런 종류의 특성과 그런 종류의 기질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조현 기질, 조현 특성, 조울 기질, 조울 특성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족분들이 다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발병할 때 너무 착했대요. 입을 댈 게 없었대요. 이게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 보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열의 아홉 사람은 오른손잡이고 열의 한 명이 왼손잡이예요. 이거는 백인도, 황인도,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더운 나라든 온대 지방이든 한대 지방이든 먹는 음식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똑같이 9대 1이에요. 왼손잡이가 1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많이, 왼손잡이라는 것 자체가 흉이었어요. 그래서 막 왼손잡이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열의 아홉 명이 오른손잡이이고 열의 한 명이 왼손잡이일 때는 왼손잡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있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과거에 우리가 부족사회 시대 때 전쟁이 많을 때 왼손잡이들이 전투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왼손으로 공격하면 사람들이 방어를 잘 못한다. 그렇죠. 오른손에 익숙한데. 그래, 그게 지금 우리 스포츠의 오늘을 보면 투수, 야구. 야구에 보면 왼손잡이 투수, 왼손잡이 타자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는 열에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야구에서는 우수한 선수들 열에 세 명 내지 네 명이 왼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조현기질, 내지는 또 조울기질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100에 한 명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필요하냐. 자, 이들의 특징을 대강간 줄여보면, 이들이 착하다 그래요. 착하다는 달리 말하면 양보를 잘한다. 비계산적이다. 그럴 때부터. 그 비주장적이다. 자기 거 표현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목의 욕구가 되게 강해요. 이들의 제가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데, 화목의 욕구, 진실성 욕구예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그래서 화목한 집단에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기능을 잘해요. 근데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집단에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은 나중에 회사를 취직하든 어디 하든 간에 월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 인간관계가 좋은데 들어가면 이 친구들은 자기 기능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그 다음 진실성의 욕구가 흘러가면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못해요. 나부터도 남한테 그런 말을 못하고, 남도 나한테 그런 말하면 이 친구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친구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우리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겉다르고 속다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나간다는 사람들일수록 적절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속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가는 큰일 났죠. 고객에 대해서 아무리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더라도 웃는 얼굴로 대하고, 이래야 매출도 잘 오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직장 안에서도 서로 간에 싫고 막 하더라도 겉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는 척 해야 되고, 속에 있는 말 안 하고 엉뚱한 듣기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라고 하는 게, 물로 따지자면 3급수물이 좀 혼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덜 진실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좀 혼탁한 사회인데, 이 혼탁한 사회에서 이 친구들 1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3급수 어종인데, 그래서 이 3급수물에서는 뭐 맥이나 쏘가리나 3급수 물에서 잘 힘있게 사는 어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불행도 1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치료라는 이명하에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니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애초에 발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혼탁한 물에서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급수인 곳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가정부터, 먼저 우리 가정부터 이 친구들한테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우리 가족들끼리는 속마음,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마음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솔직하고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이렇게 1급수인 곳을 만들어주는, 이걸 저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다 하거든요. 이런 오아시스가 있으면 애들이 눈 뜨면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집 밖에 안 나가던 애들이. 그래서 우리 가정을 1급수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사회 속에 이렇게 1급수인 곳을 여기저기 만들어주고, 이게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방법인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화목의 욕구와 진실성의 욕구가 억수로 강한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 눈치가 부족하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말을 말 그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을 슬쩍 비꼬아도 아이고 잘한다 잘해, 빛과도 빛고는 걸 모르고 칭찬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동성이 없고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고집이 세다. 자, 그 다음에 쉽게 상처받고 상처가 오래가고 생각이 많고 이 생각을 연결시키고 집요하게 몰빵하다. 자, 기본적으로 조현 특질을 가진 친구들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생각이 우리보다 엄청 많아요. 몇 배쯤 많다고 봐야 되는데 한 다섯 배는 많다고 봐야 돼요. 발병하기 전에도, 발병하고 꼭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발병 전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도 생각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이, 이 생각하고 이 생각을 자꾸 연결시켜요. 엉뚱한 생각을 연결시키고, 한번 꽂히면 공부하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 말하고 저 말이 왜 다른지 이렇게 한번 꽂히면 그거 붙들고
맨날 며칠, 몇 달 동안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꽂힌 거 가지고. 요런 특징인데,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는 창의성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엉뚱한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남들은 전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거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가운데, 999번은 엉뚱한 생각이지만, 한 번 그게 딱 들어맞으면 이게 새로운 발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진다는 점에서 이 친구들만큼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지겨워서 그렇게 못 붙들고 늘어져요. 예를 들자면, 뭐, 옆집 사람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자꾸 망상이나 오해나 이런 데로 빠지느냐 하면, 옆집 사람한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받고 지나간다. 뭐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기분 나쁘네. 뭐 좀 안 좋은 일 있나. 근데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생각 안 해요. 근데 얘들은 이상하다. 나한테 인사를 안 받을 리가 없는데 왜 그랬지?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딴하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제 납득했다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하게 이해를 한 거야. 아, 그 아줌마가 내가 일전에 이래이렇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아줌마를 대하는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친구들의 큰 어려움이 뭐냐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만 생각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생각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오해가 되고 만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자신의 생각을 자꾸 겉으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의견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빠지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여기에서 제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약으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지만 심리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게 그래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고쳐줄라 하는 대화가 아니라 네 생각하면 이야기해봐라. 우리 마치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수학 문제가 산수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자꾸 오답을 할 때 그거를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오류가 바로잡아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많다, 생각을 자꾸 연결한다, 집요하게 묶고 늘어진다. 이게 공부를 하면 대학자가 되는 기반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공부하는 방법과 얘들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흔히 현재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공부 달달달달 암기해서 성적 잘 따는 공부하는데 딱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 앞에 이 말 했다가 뒤에 딴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둘 사이의 모습이 발견되면 앞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 왜 이렇게 말하지? 그때부터 이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거를 납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다른 책도 보고 또 딴 것도 보고 막 하는 과정에서 결국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중장이 파고들어가요. 이 친구들의 그 집요함이라고 하는 게 그래 우리가 보면 대학자들, 위인전에 나오는 대학자들이 보면 붙들고 늘어지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도 보니까 어떤 학자인가 그 물리학, 낙차 같은 거 연구하는 학자인데 신혼여행 가서까지도 계속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보고 당신은 밑에 여기서 재고 있어. 나는 위에 올라가서 뭘 할게 이래가지고 서로가 줄자 내려가지고 높이가 얼마인지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 재고 있고 신혼여행 가서까지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소련의 그 뭐 수학자 뭐 7세계 7대 불가사인가 하는 그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수학자가 있는데 이 수학자는 뭐 나중에 노벨상 준다 해도 나 그딴 거 안 받는다. 뭐 또 노벨상이 아니라 수학에서의 노벨상이면 펄즈상이나 준다 했는데 그런 거 안 받는다. 상금 준다 해도 나 상금 같은 거 안 받는다.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사람은 다 때려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수학 문제만 풀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딱 하루에 딱 한 시간 밖에 공원에 산책을 나오는데 그 산책 나오는 동안에도 누구하고도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머리 그냥 긴 채로 수염 덥수룩해서 그 고문가 누군가가 그냥 뒷바라지해 주고 있는데 완전 노숙자예요. 그렇게 하면 뭐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인터뷰도 안 하고 나 그딴 거 안 한다. 내가 바쁜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러고 사는 사람 이게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제가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종류의 이 친구들의 특성이 환경하고 잘 만나면
선순환으로 간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유명 학자들 보세요. 뭐 파블로의 곤충기인가? 그래서 곤충학의 영역을 새로 여는 파블로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 어려서 맨날 괜히 지나가는 것만 보고 뭐 곤충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보통 집 같으면 지금 쓸데없이 공부 안 하고 뭐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그거를 이해해주고 허용해주고 하루 종일 곤충만 볼 수 있게끔 고용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귀담아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것만 들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보면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하나를 집요하게 들고 눌러주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재능이 있어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친구,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 뭐 등등 자기들마다의 영역이 있어요. 상당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이 친구들의 재능이 사실은 잘 발휘가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서 남들한테 쟤 좀 괴짜다, 특이하다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위인전에 나오는 상당수 사람들이 조현기질, 조루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위인전 같은 데 이름 나오려면 조현, 조루기질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남이 하는 거 모방해서 고선에서 해서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친구들은 남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적 영역에서 음악의 영역에서, 미술의 영역에서 이 친구들은 남이 하는 음악, 남이 하는 미술 안 해요. 자기 만들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새로운 미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장이 되는 거예요. 저희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흔히 괴짜인데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그걸 뒷받침하는 게 또 이 친구들이 보면 완벽성, 억수로 완벽해. 뭐를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이 5배, 10배가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빨리 해야 되는 직장에 가면 적응이 안 되죠. 그런데 제품의 진로 따지면 이 친구들이 만든 제품이 최고예요. 얘는 밀링 작업 같은 걸 한다. 제가 이야기 드리니까 혼자서 간의 수공업식으로 해서 컴퓨터 무슨 부품을 만들어 인터넷을 판매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조현병인데 그 분야에서는 이 친구 제품이 최고라서요. 수제품으로. 왜? 너무 시간을 투자 많이 해서 만드니까 수제품인데 그러니까 밀링 작업을 한번 하거나 빼빠 작업을 한다. 우리 같은 건 두 번 세 번 밀고 됐다. 이 친구들은 두 번 세 번 밀고는 안 된 거예요. 적어도 열 번 밀어야 돼요. 남들은 두 번 세 번 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빼빠 작업을 했다. 남들과 비교하면 탁월하게 면이 맨들맨들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서만큼은 최고를 지향하는 애들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대충 하고 못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성격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순환으로 갈 때는 사회에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질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순환으로 갈 때 이제 병으로 발병하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이 아닌데 선순환은 뭐냐?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을 때 달리 말하면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선순환으로 간다. 재능을 인정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순환으로 간다는 것은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지 않을 때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학교의 선생으로부터 쥐어박힌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쥐어박힌다. 애들로부터 애들의 사고방식은 남들의 사고방식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관심사를 공유를 못해요. 딴 애들은 요새 다 뭐 옷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뭐라든지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화제로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훨씬 더 철학적이에요. 걔들한테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이 대화 나누는 걸 보면 얘들 입장에서는 한심하고 황당하죠.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좋다고 길길거리고 있나? 자기는 진지하게 혼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가끔 화제에 끼어서 불순말을 하게 되면 친구들한테 갑자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 나누는데 옆에서 도대체 뭔 말을 하고 끼어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쩌다가 말 한마디 하면 친구들이 퉁이 나주고 이제 이런 상황이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흔히 보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데 학교에서 왕따당한 선생으로부터 뭐라고 말 듣죠. 애들한테 말 듣죠. 집에서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너는 허구나 쓸데없는 생각 왜 하느냐. 쓸데없다라고 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짓. 너는 하라는 걸 안 하고 왜 엉뚱한 거 자꾸 하느냐. 엉뚱한 말 하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죠. 직장에 가서도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해야 될 거 알고 왜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느냐 자꾸 이렇게 자꾸 혼나고 지키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바보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흔히 지키고 남으라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발병한다는 거예요. 수년씩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잘 기능하는 건 이들의 그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얘들은 괜찮아요. 가끔 복이 많으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딴 건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하고 잘 못 지내는 거라든지 정해진 시간 내에 못하는 게 아니라 탁월하게 잘하는 이것만 딱 보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회사의 보배다. 그래서 딴 직원들한테도 얘는 건드리지 마라. 얘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얘는 요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상사를 딱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길을 펴는 거예요. 학교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분야에서도 일반적인 선생님들 만나면 지켜서 혼났나요? 자꾸 엉뚱한 질문 한다, 하라는 거 안 하고 엉뚱한 책 공부하라 해도 꼭 시킨 거 안 하고 딴 책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는 선생을 만나는 선생이 그걸 격려해 주면 그때부터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 대가가 되는 길을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달라요. 다른데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서 이 피드백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재능으로 발휘되기도 하고 병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들이 왜 이런 악순환에 빠졌을 때 주변에서 이제 쥐어박히면 악순환에 빠졌을 때 왜 쉽게 악순환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자, 악순환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 좋다면 어떤 엉뚱한 거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자꾸 쥐어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도 빠닥빠닥 대들고 자기가 맞다고 하겠죠. 자꾸 쥐어박히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스스로 이제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덜컥 병원에다도 입원하게 되면 자존감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떤 이유로든 발병을 했다, 증상이 나타났다,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든지 망상을 갖기 시작했다든지 말을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든지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회적 붕괴가 와요. 이게 몇 달 만에 끝나면 사회적 붕괴가 안 오는데 예를 들어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학교를 휴학을 하게 된다, 또는 직장을 휴직을 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학교를 그만둔다, 직장을 그만둔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게 단순히 꼭 문제로 끝나느냐, 이전에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자, 친구 관계 바뀌고, 가족 관계 바뀌고, 모든 게 이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와요. 사회적 붕괴가 오면 이런 상황에 생활하다 보면 결국은 심리적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망가지고, 자아 정체감이 손상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남보다 못하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신과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약을 먹을 때마다 속상해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라나, 그때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게 현상이 생깁니다. 침습적 반추는 뭐냐면, 반추라고 하는 건 되새김. 계속해서 되새겨서 생각을 하는 것, 되새김질을 하는 건데, 자, 제가 아까 소화기관, 위장에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위장이 음식을 과식하거나 낯선 음식이 들어 소화가 안 되면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거든요. 다시 올라오고 이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올라와서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되새김질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주변 사람들이 뇌를 쥐어박는 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나로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곱씹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 반드시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자기가 꽂혀있는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소화가 안 되는 어떤 사건들, 자기가 들었던 말들 중에 정말 치욕스러운 말들, 자존심이 상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 거의 발병 초기에 저는 겁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겁을 먹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궁리하기 시작했는 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이제 커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계속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을 했던 게 결국은 이상한 데로 이제 빠진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계속 그 사건이라든지 그 관련된 걸 끊임없이 10년 전의 일을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 밤에까지 자면서까지
계속해서 그 몇몇 사건들이 계속 되짚고 있거든요. 이게 침습적 반추예요. 그 현상이. 이건 의도적으로 성경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뭘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뭐를 책을 읽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뭘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이렇게 침습적 반추에 빠져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생각 속에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 자체로 화가 나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바보 같았다,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이런 그런 심리적 붕괴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붕괴가 더 심해지고 다시 또 그게 증상이 심하게 만들고, 이 악순환이 고리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게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 탐색으로 가고 자기 이해로 가고 수용으로 가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수용이라고 하는 건 음식으로 따지면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소화가 안 된 채로 이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데 왜 못 빠져나가냐?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못 넘어가게 하는 어떤 방해물이 있느냐. 자, 가장 큰 방해물이 무지의 벽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는 흔히 보면 이 친구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잘 못하게 된 게 그 친구들이 병에 걸린 이후에 기능이 저하됐다. 능력이 이전보다 못해졌다. 그래서 안 된다. 아니면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흔히 기능 저하와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으면 애초에 못 빠져나오게. 이 친구는 계속 증상과 약물 부작용과 자신의 심리적 상처, 여기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못 빠져나와요. 왜? 자, 부모의 잘못된 태도. 부모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애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자꾸 그걸 가르치려고 고치려 하거든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니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면 또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 부모의 잘못된 태도. 그 다음에 본인과 가족, 본인의 무지, 가족의 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바가 없는 잘못된 치료 관행. 현재처럼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만 계속 때려먹이고, 병원에서조차도 상담을 안 해준다고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게 안에 뱅뱅뱅뱅 도는 게 있으면 누군가 그 도는 걸 이야기를 들어줘야 이게 거쳐질 거잖아요. 계속해서 매일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이 매일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치료관에 약만 먹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아는, 병원에 입원시키면 치료가 될 거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치료관행 자리를 얻고 있고, 그 다음 정보의 부재. 아까도 이야기했죠. 또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있어서 이제 나아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노력하면 이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로 정보에 접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무지의 벽이라고 하는데,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병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사실 알고 나면 이 병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면에서 쉬워요. 조현병, 조울증이 그렇게 끔찍하고, 이게 절대 우리 해결 못하고, 아니요. 조현병, 조울증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제가 볼 때, 자폐. 아, 훨씬 더 힘들어요. 자폐 있는지, 조현병보다도. 그 다음에 뭐, 여러 사회에 보면, 우리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문제가 제일 끔찍하다, 제일 힘들다 하는데, 객관적으로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조현병, 조울증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부모도 없고 당사자도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상 속에서 갇혀서 뱅뱅 도느라고 이게 힘든 거지. 사실은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는 순간에, 그래서 이 무지의 벽을 넘어서 탁 나올 수 있는 순간에는 수월해요. 이게 딱 방향만 잡으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그 10년 세월 고생했던 그거를 반복할 이유가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병이에요.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그래서 이 무지의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걷어내야 될 거냐.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족과, 자, 이 음양인데, 지금 이제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데,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친구가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나올 거냐. 그리고 제가 하는 게 가족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당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당사자가 해야 될, 서로 다릅니다 하는 거죠. 서로 그걸 잘 알고 자기 역할을 자기가 잘해주면 돼요. 그럼 가족과 사회의 역할은 뭐냐?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게. 자, 음에 들어가 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악순환에 빠져있는데, 악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도 음이고 본인의 내면도 음이다. 음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환경도 부정적이고 본인의 내면도 부정적이다. 그럼 환경이 부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부정적 피드백만 자꾸 준다는 거예요.
부정, 니는 못났다고 자꾸 쥐어담는다는 거예요. 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니는 고쳐야지 돼. 뭐 해야 돼. 계속 끊임없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잘못됐으니까 고쳐서 어떻게 되라는 소리냐? 보통 사람들처럼 되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고쳐서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잘못됐으니까 고쳐서 보통 사람처럼 말하고,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고, 보통 사람이 사는 삶을 꿈꿔라.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 사는. 뭐 네가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그런데 제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된 건, 이 친구들 보통 사람과 못하다라고. 발병하면은 고장난 텔레비 취급을 한다고요. 고장났다라고 폐품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고장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네가 고쳐라. 그래서 부모들도 없고 다 병원에 밀어놓고 전문가한테 밀어놓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라 했는데 그럼 뭐가 고치는 거냐 했을 때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보통 사람처럼 말하고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걸 우리는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치료냐. 제가 이야기했더니 보통 사람처럼 될 수 없는 사람. 자, 애초에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로 제가 비교했잖아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만든 걸 치료라고 하지 맙시다. 이 이야기예요. 왼손잡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오른손잡이가 못하는 걸 하게 하는 게 이걸 치료라고 해야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만드는 걸 치료라는 미명하에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복귀시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들을 열등하다 놓고 보통 사람처럼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내느냐?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몇 명이나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냈느냐? 자,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켰으며, 몇 명이나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줬느냐? 그것도 당당하게, 정말 직장에서, 상위 직책에서 정말 살아가게 해줬느냐? 제 이야기는 기껏해야 변두리에서 주변인으로 살게 만들 뿐이지 않느냐. 직장, 제대로 된 직장 못 가고 최선이 잘해야 공장에 취직하고, 아니면 다들 보면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받고 그것 조미접기나 하고 있고. 왜 우리가 그러면서 그걸 직업재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직업이 그런 직업이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싶고,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고 싶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싶은 포부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니는 그건 허황된 생각이니까 니는 여기서 이거나 조립하고 있어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버는 걸로 감지덕지해라. 이걸 우리가 직업재활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끊임없이 망상이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가 아니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만드는 게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순간에 당사자는 평생을 남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끊임없이 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할라 해도 안 되고 보통 사람처럼 되려는 게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처럼 되는 게 본인한테 흡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이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되는 걸 치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조션 기지를 최대한 잘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좋은 기지를 최대한 잘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쥐어박는 걸 멈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쥐어박고 있어요. 가정 속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쥐어박고 있고, 학교에서 쥐어박고 있고, 계속해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남들처럼 돼야 된다. 끊임없이 쥐어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걸 멈추고 긍정적 피드백을 주기 시작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가 비유하자면 이 사회가 우리한테는 망 것도 아니겠지만 그들은 이 사회가 사막과 같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햇볕은 내려 쬐는데 쉴 곳은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쉴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건 달리 말하면 또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것. 자신에게 적합한 기회.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단순 노동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의 역할이니까 환경을, 음의 환경을 양의 환경으로 바꿔준 것. 이게 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이고,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이 작업은 당사자가 해야 돼요. 아내가 상처투성이거든요. 아내가 부정적인 걸로 꽉 차있다고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욕구.
이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회로가 돌아가니까 결국 계속해서 원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원망 생활, 내면을 양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면을 양으로 바꾼다면 원망 생활을 중지하고 감사 생활로 돌려야 된다. 이건 본인의 선택과 결심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고 결심해야 돼요. 나는 원망 생활을 멈추겠다 라고 본인이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 생활로 돌아서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들에게 수용과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게 그들의 상황이라면 집으로 따지면 다 무너져가는 이런 집이라고 한다면 이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줄 거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거냐. 네. 이렇게 결국은 당사자들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병이 발병하는 순간에 결국은 단순히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럼 이 무너진 인생에서 새롭게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려면 딱 두 가지 작업만 하면 됩니다. 딱 두 개만 하면 된다.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지 모르지만 많이 할 것도 딱 두 개 하면 된다. 첫 번째,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 내가 병에 걸렸구나. 아, 내가 별 볼 일 없어졌구나. 아, 내 생각하는 거는 다 이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참 정말 친구도 하나 없고 백수고 내가 좀 용어양도 꼴이구나. 허구한 날 내가 남 불평불만 속에서 남 원망만 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걸 본인이 받아들여야죠. 이게 수용이에요. 그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그래도, 근데 그래도 괜찮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백수라도 백수인 게 뭐 다 괜찮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양이 꼴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본인이 받아들이려면 본인의 앞서서 가족이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가족이 먼저 이게 내 자식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있는 얘가 내 아들이에요. 10년 전에 학교 잘 다니고 장학금 받아오던 걔가 내 아들이 아니고 걔는 죽었어요. 가족들이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잘 나가던 내 아들은 죽었다. 그 아들은 없다. 지금 내 눈앞에 별 볼 일 없이 하루 종일 저렇게 누워있는 제가 내 아들이라고 받아들여야지만 얘가 살아난다고요. 10년 전에 내 아들로 얘를 10년 전에 내 아들로 만들려고 하면 얘는 계속해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 아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요. 애도 작업을 하고, 못 잊어버리겠으면 펑펑 울고 애도 작업을 하시고, 자, 옛날은 깔끔하게 잊어버린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오늘의 이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더 잘 안 돼도 돼요. 쉽게 표현해, 저는 이런 말 하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한다. 죽는 아들 진짜 많거든요. 열에 한 명이 죽어요. 열 20명에 한 명이 자살해요. 20명에 한 명이 자살로 끝나는데, 자살률이, 조현병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에 800명이 넘어서요. 우리 일반인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에 24명이나 돼서 과거에는 세계 1위라 했는데 지금 조금 내려 세계 2위예요. 우리가 우울증이 자살 많이 한다는데 우울증 자살률이 한 400명 정도 돼요. 조울증은 600 몇십 명 되고 조현병은 800 몇십 명 돼요. 우울증보다 두 배가 높아요. 조현병 자살률이. 그리고 일반인하고 비교하면 한 몇 배 높죠? 40배 정도가 높아요. 만약에 중고등학생 자살률이 인구 10만에 800 몇 명이 자살했다. 나라 뒤집어졌을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애들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조현병 자살률 800 몇십 명에 어느 언론도 어디도 관심 있는 데가 없어요. 조현병 환자들의 목숨은 죽어도 되는 목숨처럼 별 볼 일 없는 목숨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들을 폐풍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장난 텔레비. 사회에 없어도 되는 존재.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그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정말 범죄율은 살인사건, 일반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살인사건을 어쩌다 일어났다 하면 대서특필하는 거죠. 자살률 같은 걸 좀 대서특필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우리들의 인식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다 하는 것까지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 사회적으로 번듯한 애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옛날처럼도 만들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고, 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변에 자랑할 수 있는 애들로, 남들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니는 애로 만들고, 그런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지 하나 행복하면 된다. 가져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로 감사하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취직을 하건 말건 돈을 벌건 못 벌건 뭐든 해도 좋은데 하루하루 생활을 네가 즐겁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네 하나 행복하면 된다. 뭐든지 하루의 생활을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치료예요. 남들처럼 만드는 게 치료가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살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지금의 내 자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가 지금의 내 자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식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집니다. 부모의 수용은 당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을 촉진시켜줍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냐, 비전술과 실천을,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수용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도 그 이야기 했지만 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증상으로 볼 거냐 고립으로 볼 거냐, 제가 볼 땐 환청환시라는 데 초점을 두고 보기보다는 이들이 고립되어 있다 는데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가정으로 도망오고, 가정이 힘드니까 방으로 들어박히고, 방에도 안 편하니까 결국 인터넷 스마트폰 가상의 세계로 빠지고, 거기서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결국 환청망상 같은 비현실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철저히 고립되게 되는데, 발병의 의미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여기 가서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가 있는 놈을 약 하나 먹여서, 아니 상담 조금 해서 바로 사회로 내보내려면 내보내지느냐는 게 안 내보내져요. 가족들의 철저한 적극적인 지원 없이 안 내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바뀌는 만큼 환자는 바뀝니다. 가족이 안 바뀌면 환자는 안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노력해야 돼. 가족이 먼저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고, 가족이 내 말투, 내 말버릇, 내 성격, 내 하루의 생활 습관, 이거를 내가 바꾸려고, 내가 애를 대하는 태도, 내가 바뀌려고 먼저 노력할 때 2-3년 그 노력을 하다가 보면 당사자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가족이 바뀌면 당사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환자가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두근하다. 집안에 있으면, 지금 보면 집안에서 가족들하고 마주치면 자기 방으로 쑥쑥 들어가 봐주는 환자들 많죠. 입 한마디, 대화 한마디는 안 나누는 환자들 많아요. 근데 이걸 거실에 나오면 가족들이 반겨주고 반가워주고, 거실에 있을 때 집 편하게 있게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가족들을 보면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말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원망, 처음에 말 안 하는 애들이 말을 입대기 시작하면 원망부터 나와요. 원망이 나올 때 반겨야 돼요. 아이고 잘됐다, 입 땡기면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시원하게 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고름 짜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쭉쭉 짜주면 2-3년 그 원망 들어주고 쭉쭉 다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원망은 지나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2-3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이 나올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내가 이렇게 나무라기만 하면 어떻게 돼, 평생 동안 원망하고 사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과 물에 비운데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아시스 이야기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지가 화를 내건 뭐를 하든 간에 지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 옆에만 오면 지가 마음이 편안하고 살았다 싶고 이렇게 되게끔 받아줘야 되는데, 이건 수용이라 하죠. 이런 오아시스에 제가 비유했는데, 이렇게 이런 오아시스보다는 기왕이면 이렇게 좀 마을도 이루고 사는 좋은 오아시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수용을 해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 하나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야기예요. 사회 속에서 우리 당사자들을 참 내 자식처럼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데를 사회 속에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런 오아시스가. 그래서 이 사회가 사막인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 속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다면, 속초시 안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다면,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요 오아시스가 있고 옆으로 돌아가면 또 오아시스 또 하나 있고 또 돌아가면 또 하나 있고, 그럼 얘들이 왜 집에 틀어박혀 있겠느냐고요. 밖에 나와서 이런 데로 돌아다니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 그럼 필요한 오아시스가 뭐냐 이야기, 우리 사회 속에 어떤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되냐. 자, 제가 이제 당사자가 할 역할과 가족이 할 역할이 다릅니다 이야기했거든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축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청을 듣거나 말거나, 망상이 있거나 말거나, 완전히 뭐 백수고 별볼 일이 있거나 말거나 간에,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든 하루 종일 산책을 하든 뭐라든 간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삶을 사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결정권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남하고 비교해서 어떤 걸 말고. 그래서 제가 하늘을 나면 새에 비교했는데, 새의 몸통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당사자는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 양날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결국 자력 양성과 기회 제공,
스스로가 노력해서 자력 양성돼야 되고 또 스스로가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혼자 힘으로 이게 어려울 때 주변의 가족이나 전문가나 지인들이 그가 자력을 키울 수 있게 자기 힘을 키울 수 있게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당사자의 역할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족과 또 전문가 옆에 지인들 사회 사람들은 그가 자력을 키울 수 있게 그가 그런 또 기회를 이 자력을 힘을 자기가 어떤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변화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만 이걸 병이라 해서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병원에 치료받고 네가 나아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변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가 변해야 되고 사회가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들이 결국은 낫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속초시 경우를 가지고 제가 어떤 오아시스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뭐 제 정보가 아직 많이 부족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에 현재 정신병원 1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고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최소한으로 뭐가 추가가 돼야 되느냐 라고 해서 자 정신건강 시민단체가 최소한 1개소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 오력이라고 만드셨네요. 벌써 네, 축하드립니다. 시민단체 안에 산하의 당사자 소모임이 있고 산하의 가족 모임이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면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당사자 협회가 따로 되어 있고 가족 협회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과 호응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저는 고립된 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끼리 고립된 섬을 만들어서는 이게 참 힘들어요. 결국은 사회가 변화돼야 되고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당사자 가족이나 또 당사자들 환자들 외에도 아무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희망적인 우리 시장님께서 와서 처음부터 듣고 계시니까 이런 상태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 시민단체가 있어서 이 시민단체가 모든 걸 기획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장 필요한 건 뭐냐? 제가 볼 때 우선순위로 볼 때 제일 절실히 필요한 건 아마도 저는 주거시설이지 않을까. 정원 10인 이내 주거시설. 이거 전부 다 기존의 정신보건복지법에서 다 되게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남성 주거시설 하나, 여성 주거시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주거시설을 만들면 두 가지 점이에요. 하나는 기존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중에 사실은 정신병원에 입원 아니에요. 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퇴원해도 되는데 퇴원해서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주거시설로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애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속초에도 어느 정도나 될까? 속초 인구가 얼핏 보니 8만 몇천 명이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인구의 1%라 하는데 조현병을 그러면 800명 되겠죠. 근데 실제로 현재 병이 나서 치료받고 있는 친구는 우리가 0.5% 잡거든요. 그럼 조현병만 볼 때 한 400명. 거기 조울증에 심한 우울증 때문에 틀어박혀 있는 애들까지 합치면 좋기 한 10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금 속초에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000명 된다. 1000명 중에 적어도 한 100명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100명 정도는. 최소한 100명 정도는 완전히 뭐 몇 년째 방에 들어박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나가면 정말 도움되게 가정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에 속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워낙 많아요. 자살 예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재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재활시켜서 어떻게든 사회생활 시키겠다 취직시키겠다 노력하는 기관이 최소한 1개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상담센터가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얘들 이야기 들어주는 게 무지 필요한데 최소한 1개소의 심리상담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문제도 심각하지만 또 보면 아동
애들 상담, 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 보세요.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부 간에 지금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이 영역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반칙하기는 상담 기간이 한계 기간 가지고 이걸 다 소화 못해요. 아동, 내지는 아동 청소년 전문 기관이 하나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성인들 부부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 상담하는 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조현병, 조울증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 문제 상담하는 데가 하나 있어야 따로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게 같이 있으면 기관 운영에 보면 충돌해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 있는데 조현병 남사자를 들어오고 하면 애들 부모들이 애들 안 데리고 와요. 그때부터 얘가 아직 풍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기관들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한 기관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장소를 따로 해서 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심리상담센터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 심리상담센터를 그냥 유료로만 하면 비싸서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바우처제도, 지금은 전국에 바우처제도 하거든요.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고 그래요. G2사업이라는 데 바우처라고도 하고, 지역사회투자사업을 전국 단위로도 하고 강원도 단위에서도 하고 각 지자체 단위에서도 하는데, 이 지역사회투자사업에 심리상담 항목을 적극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바우처도 넣어야 되고, 성인들 어떤 부부 상담 바우처도, 가족 상담 바우처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신질환 바우처도 넣어야 되고. 이 바우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구가 바우처 항목으로는 잘 돼 있어요. 항목이 제가 지금 말하는 항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구는 문제가 뭐냐면 바우처가 단가가 너무 약해요. 바우처 단가를 특히나 정신질환 쪽이나 이쪽에 단가를 지금의 두 배 정도 줘야 돼요. 지금 단가를 절반밖에 안 주니까 일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검토해 보시면 알아요. 단가, 원가 계산을 해 보시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심리상담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역사회투자사업, 그러니까 바우처 항목을, 바우처를 결합시켜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꼭 말해 정신장애인 쉼터가 절실히 필요해요. 정신장애인들끼리 와서 전문가의 터치, 누구 터치 안 받고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공간 만들어두면 저끼리 모여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큰 이런 공간에 그냥 소파 있고 한쪽에 컴퓨터 쫙 있고 뭐 서로 보면은 커피라도 타서 마시고 라면 정도 끓여 먹고 할 수 있게 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게 자기들이 모이는 부실점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청 또는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는 제 이야기 가정방문팀 사례관리. 이게 시에서 직접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이거예요. 가정방문팀 사례관리팀 운영해 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 집에 애가 좀 이상합니다. 전화 한 통 하면, 자, 사람들이 사고 난 것만 왜 와서 수습을 해 주느냐고요. 사고 나면 다 와서 수습해 주잖아요. 경찰서에 전화만 하면, 뭐 사소한 언쟁만 붙어도 전화만 하면 쫓아 나와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데, 애가 몇 년째 방에서 누워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있고, 부모 얼굴도 쳐다볼 수가 없고, 이런 문제는 아무도 왜 해결을 안 해 주냐고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 보건소에 전화하든 구청에 전화하든 어딘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득달같이 쫓아와서 좀 들여다봐주는, 경찰들이 쫓아오듯이 들어와서 좀 들여다봐주고, 야를 어디 입원을 시켜면 입원을 시켜주고, 아니면 어디 뭐 주거시설에 나가면 주거시설에 놓고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해주고, 뭐 뭔가 좀 하는 이런 가정방문팀, 사례관리팀, 저는 이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서 핵심적인 것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병과 사람, 그리고 인생, 선순환과 악순환, 수용과 지원의 필요성, 필요한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는 DSM-5,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회복에 필요한 열 가지 지원 요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병과 사람, 그리고 인생에서는 세 가지 관점, 치료 관점, 재활 관점, 재기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생물학적 관점과 전인적 관점을 비교해서 이야기했고요. 선순환과 악순환에서는 경쟁 사회에서 불리한 당사자들의 특성, 가족 및 사회의 역할과 당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무지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수용과 지원의 필요성에서는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오아시스의 필요성 이야기했고, 필요한 오아시스에서는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이 서로 다릅니다 이야기했고, 사회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속초시의 경우에 어떤 게 절실히 필요한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맨 마지막에 항상 이 자료를 넣는데요. 자, 넘어야 할 벽. 우리 당사자, 가족, 전문가가 각각 넘어야 될 벽인데, 당사자들은 병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경우가 많은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되는데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마음을 이렇게 내셔야 되고요. 우리 전문가들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인데 이후로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1시 넘어서 속초에 도착하셔서 쉬시지 못하셨는데 긴 시간 좋은 강의 해주신 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 교수님을 쫓아서 대구까지 6시간 기차를 타고 갔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에 얼마나 모시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우리 속초 시민들 또 속초에서 우리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도움받은 것처럼 같이 도움받고 아까 나오죠 나의 자식뿐만 제가 우리 아이만 바랬으면 대구 데리고 열심히 다녔을 거예요. 근데 남의 가족처럼 이렇게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힘이 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진심으로 교수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는 날씨 좋은데 단풍 구경만 하라 부러운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았는데 어느 단풍보다도 아름다운 강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단풍 구경 가면 막 사진 찍잖아요. 찍어서 SNS 막 자랑하고 홍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어떤 그런 단풍 관광으로 얻은 힐링보다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얻은 그런 마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선물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다음 11월 17일 또 저희 설악 어우러기 강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는 춘천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재활시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의 원장님이 오셔서 또 강의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정신과 병원 의사 선생님이 또 오셔서 우리가 궁금한 정신과 병원에 관한 얘기들 또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해놓으셨다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했으니까 같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다 같이 나와주셔서 사진 찍고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관여를 해도 될까요? 저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만회 하는 강의였지만 시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하시기 때문에 강의하는 시장님 신경을 깨쓰면서 강의했어요. 따나는 시장님께서 정말 꼭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하고 막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강의가 끝나고도 지금 시장님 오늘 강의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전국의 시장님들에게 내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알아들으신지 관심도 없습니다. 꼭입니다. 그 소감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내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자치단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저기 장정희 우리 담당 계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아, 저분입니다. 지금 저 뒤에 계신 한 분. 네. 새로운 계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많다는 걸 느꼈고 일전에 한번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내년도 답주예산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 관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지고 첫 걸음을 뛰겠다고 그랬는데 첫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두 걸음씩 세 걸음씩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냥 나오신 김에 촬영까지.